그게 그러니까 한 2주 전쯤이었나? 참 희한하고 재미있는 꿈을 하나 꿨단 말이지. 꿈속에서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드라마를 봤는지 게임을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뭔가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너댓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너무 놀라서 당신들 누구냐고 소리쳤는데 아니 그 양반들이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한테 확 달려들어서는 나를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고. 나는 당연히 반항하면서 마구 발버둥을 쳤는데 왜 그런 거 있지? 꿈을 꿀 때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몸이 둔해지면서 동작이 느려지는 거.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할 때나 싸우려고 할 때 말이야. 그 순간이 나한테도 와버린 거지. 확 부딪히고 한 대 쪽 패버리고 싶은데 이게 몸이 도저히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어쩌겠어. 그대로 끌려나갔지. 막 별의별 쌍욕을 하면서 끌려갔더니 무리 중에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 이게 다 국가를 위한 일이니까 조용히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짐짝처럼 차에 우겨놓고는 어딘가로 데려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무슨 엄청 큰 정부 소속의 건물 같았는데 그들은 나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어떤 방 안에 집어넣었는데 거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취조실 비슷한 분위기의 커다란 방이었어.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고 가운데에는 테이블 하나랑 의자 두 개. 그래, 딱 수사물에 나오는 취조실 있잖아.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한 1분 정도 기다리니까 엄청 깐깐해 보이는 아저씨 한 명이 들어와서는 내 맞은편에 앉았는데 초면에 대뜸 뭐라고 물었는지 알아? 가위바위보 해보셨습니까?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영문도 모르고 여기까지 납치돼 왔는데 이 상황에서 뭐? 가위바위보? 나 어이가 없네. 정말 황당했지만 일단 해봤다고 말했더니 아저씨가 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좋습니다. 지금 모든 게 혼란스러울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드리죠. 당신은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바로 가위바위보 대표로서 말입니다. 아니 이건 뭔 또 개소리야? 그러면서 쳐다보니까 그가 마저 설명을 해주더군. 얼마 전에 체결된 국제분쟁협정조약에 따라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국제적인 갈등과 분쟁은 가위바위보 승부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독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가위바위보 대결을 벌이게 되었고 바로 당신이 우리나라 대표로 뽑히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왜죠? 대체 왜 제가 뽑히게 된 거죠? 가위바위보 대표는 무작위로 선정이 됩니다. 나이, 성별, 직업 모든 게 무작위예요. 아, 나 이건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가대표로 하나뿐인 독도를 걸고 일본 대표랑 가위바위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봬도 제가 운이 좀 많이 없는 편이라서 여기서 지게 되면 국민 역적이 될 게 뻔한데 그쪽도 잘 알 거 아닙니까? 대표로 뽑힌 이상 대결 자체는 거부할 순 없지만 대결장에 가서 기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패배한 걸로 처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독도는... 예? 너무 걱정 마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세요.
앞으로 3시간 후에 대결이 시작될 겁니다. 뭐요? 아니 그럼 좀 빨리 부르던가요. 일본 측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대결을 신청하는 바람에 저희도 달리 방법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손으로 신호를 주자 웬 똘망똘망하게 생긴 남자의 하나가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왔어. 다수의 가위바위보 대회를 제패한 국내 최연소 가위바위보 챔피언입니다. 당신에게 가위바위보 기술들을 가르쳐줄 코치인 셈이죠. 아... 반갑다 꼬마야. 잘 부탁한다. 근데 내가 친근함의 표시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자 녀석이 스윽 하고 가위를 내더니 날 보면서 비릿하게 웃는 거야. 방심하지 마세요. 가위바위보 세계는 냉정하죠. 하, 참나.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시간도 촉박하고 마침 코치가 왔으니 뭐 어쩌겠어. 기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이를 악물었지. 상대방에게 손을 보이지 마세요. 심리전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표정, 표정. 무작정 내지 마시고 패턴을 익혀야죠. 눈의 힘. 아, 예. 그렇게 갖가지 기술을 배우고 있자니 시간이 금방 가버렸고 관계자로 보이는 남자들이 이제 대결 장소로 갈 시간이라며 나를 무려 헬기에 태워서 어딘가로 향했어. 근데 세상에. 대결 장소가 독도인 거야. 고등학교 때 운 좋게 기회가 있어서 딱 한 번 독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꿈에서 거길 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그렇게 막상 도착하고 보니 너무 긴장이 되어서 소변이 마려워졌는데 내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일본 측에서 벌써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냥 빨리 오라는 거야. 젠장. 그래서 그냥 꾹 참고 갔는데 그때 화장실에 가서 일 봤으면 이 나이 먹고 이불에 그대로 지렸을 거야. 와, 이게 뭐라고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입술이 다 바짝 마르더라고. 잔뜩 긴장한 상태로 사람들을 따라가 보니 방송국에서 나왔는지 카메라맨이랑 기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모여서 장사진을 치고 있었어. 독도를 두고 펼쳐지는 한국과 일본의 대결이라며 외신에서도 찾아와서 막 찍고 난리가 났는데 그 인파들을 헤치고 중앙 쪽으로 들어가니 일본 측의 대표가 벌써 와서 대기하고 있더군. 한국 대표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심판으로 보이는 남자의 말에 일단 시키는 대로 앉았는데 심판이 설명해주는 룰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나마 기억나는 것은 3판 2선승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달라는 그 정도? 자 그럼 가위, 바위, 보! 내가 마음의 준비를 채 하기도 전에 경기가 시작되었고 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심판의 구령에 맞춰 보를 냈어. 근데 아, 스미마센! 조또마테 구다사에. 이게 무슨 똥매너인지 일본 대표가 갑자기 살에 들린 것처럼 기침을 연신 토해내며 경기를 갑자기 중단시켜버리는 거야. 이런 씨. 결정적인 순간에 내 패만 까보인 꼴이 돼버린 거지. 경고입니다. 경고 2회 누적이면 한 판은 패배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아, 하이하이. 혼돈이 모시하게 고자이마센.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 심판의 경고에 일본 대표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는데 아니 근데 이 자식이 고개를 들면서
날 보며 보일랑말랑하게 입꼬리를 씩 올리더라니까. 와, 이 치사빤스 빠가야로가 지금 일부러 그런 거야?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하니 머리가 복잡해진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어. 볼을 냈으니까 꼬아서 바위를 낼까? 아니지, 그것을 의식해서 가위를 내야 하나? 아니 아니야, 오히려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생각을 해보면, 아, 돌겠네 진짜. 자, 다시 가위, 바위, 보.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판은 내가 졌어. 내가 볼을 냈더니 녀석이 가위를 내더라고. 이런 젠장맞을. 그래서 나도 슬쩍 심리전을 시도했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들어올린 손을 일부러 쫙 펴버렸어. 마치 나 보낸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녀석도 확실히 동요가 됐는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군. 나 참,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판은 어떻게 됐냐고? 내가 이겼지. 녀석이 내 단순한 페이커에 말려들었는지 그대로 가위를 냈고, 나는 마지막 찰나의 순간에 바위를 내버렸어. 1대1 동점인 상황이니 그때부터 진짜 등줄기랑 손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는 게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것은 일본 대표도 마찬가지였어. 녀석의 얼굴에서 어찌나 땀이 나는지 손수건만 몇 장을 썼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뒤 심판이 경기 재개 신호를 줬어. 자,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가위를 내겠습니다. 뭐요? 이놈이 진짜 황마. 그냥 끝까지 더티하게 구는구만. 그 말을 듣고 내가 심판에게 막 항의를 했는데 심판이 자기는 못 들었다고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하겠다는 거야. 우리 측에서 또다시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일본 측도 덩달아 소리를 질렀고, 서로 몸싸움 직전까지 갔을 때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장례를 진정시켰어. 다들 각자 구역으로 물러서지 않으면 자동 패배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재개되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녀석이 날 보며 씩 웃는데, 아 진짜 승질 같아서는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주고 싶었어. 니들은 내 일을 보고 살지. 오늘만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내가 보여줄. 아, 아무튼 심판은 나와 일본 대표를 번갈아 쳐다보며 경기할 준비가 되었는지 살폈고, 너무 긴장을 한 데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어. 저놈이 진짜 가위를 내면 나는 뭘 내야 하지? 설마 진짜 빠가야로도 아니고 정말 가위를 낼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역이용해서 진짜 가위를 내면 어떡해? 그럼 난 뭘 내야 돼? 아, 머리가 빙빙 돌면서 내가 있는 이 공간과 내 몸이 통째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위. 가위.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모든 잡념을 버리고 그야말로 무념무상의 상태에 빠져들었고, 심판의 마지막 보호하는 신호에 맞춰 손을 쭉 뻗었어. 그리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야, 이겼냐? 독도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호적에 올렸어. 그게 그놈은 볼을 냈거든. 내가 그걸 딱 확인하고 꿈에서 깼는데? 아, 됐고. 그래서 이겼냐고.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내가 오른쪽 손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고. 에? 아휴. 야, 꿈이야. 에이, 잤네 졌어. 그걸 지네. 아니, 어떻게 그걸 지냐? 그러게요. 선배 너무했어요. 그걸 지면 어떡해요? 야, 침착해. 그러니까 이거 꿈이라고. 에라이 매국노 새끼. 무조건 이겼어야지. 아니 선배님,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진짜 억울하네 이거. 나라고 뭐 지고 싶어서 졌냐? 어? 야, 가자. 기분도 꿀꿀한데 맥주나 까자. 네, 선배. 와, 이거 꿈이라니까? 어디가? 아니, 그냥 꿈이라니까, 꿈이라고. 야, 아, 형. 아...